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며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저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유한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함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2주 후에 박미로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의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복음을 위해 더욱더 전진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리핀시 교회와 해외교회 또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또한 인천 계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가정가정을 붙들어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을 기억하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성경 3장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24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오늘은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어떠할 때는 왜 내가 그 일을 포기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그 일을 멈추고 포기하는 것, 이것은 참 잘했다고 본인이 생각해도 옳고 다른 사람이 봐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힘든 사건 사고들이 터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사업을 할 때에도 조금만 참고 인내했더라면 그 특허가 이제 효력을 발휘해서 많은 재화를 끌어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걸 미리 포기함으로 인해서 손해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 신자가 믿을 신자에 우러러볼 앙자를 써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는 이 신앙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3장 24절에 보니까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단 한 구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음식을 먹기 전부터, 보통은 우리는 음식을 앞에 놓으면은 야 맛있겠다, 먹음직스럽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이 먹기도 전에 탄식이 먼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은 졸졸졸졸졸 이렇게 큰 물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앓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겪는 경우가 있다든지, 또 전도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예를 쓰다 보면은 이게 앓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욥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먹는 것도 뒤로 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그리고 앓는 소리, 이 신음 소리가 물이 흐르듯이 계속해서 나왔을까?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3,500여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욥이 에스겔 14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 이 세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모든 말이나 행동, 행사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는 과정 가운데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혹시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섬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그 소유물을 한번 가지고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7절,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누굽니까?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욥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요?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모든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 시험을 하시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욥에게 엄청나게 연거푸 네 차례에 걸쳐서 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말에도 어려운 일은 연속해서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든 일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숨 돌리는가 싶은데 또 큰 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이 소식이
들려오는가 싶더니 16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또 연거포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17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스바 사람 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자녀들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8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이 일이 욥에게 임했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크게 다가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고 설상가상으로 직장까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서요 머리를 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빈손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그 몸으로 와서 다시 그 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연 설명을 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분이 여호와시고 그것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22절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신앙인이 자기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1차 시험을 해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의 자녀와 소와 양, 나귀, 약대, 그 종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사단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정작 욥 자신은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욥 자신의 육체는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욥의 생명, 욥을 죽이지는 말고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 끝 정수리부터 발 끝까지 있잖아요. 이 완전히 악창이 나와가지고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기와를 가지고 자기의 살과 피부를 긁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여자 하와가 남자를 유혹했던 것처럼 이게 욥을 유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욥이 아담보다 나아요. 이 욥이요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제가 옷을 찢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근데 제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 제 가운데 제가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 기와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이 어리석은 여자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는 하와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요, 이 생각의 가치관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재앙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원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 마음에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3장 24절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야, 욥이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 봐보세요.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다면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세 명이 찾아왔는데 7일 동안 뭐라고 얘기할 위로할 만한 말이 생각이 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앙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업해서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욥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오늘 설교 제목 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때에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욥이 여기서 신앙을 포기했더라면은 손해 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욥이요 이 신앙을 포기했더라면은 결국에는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사랑이 충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끝까지 욥이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얻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 소유물이 예전하고 똑같이 회복이 됐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욥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욥기 4장 6절입니다. 욥기 4장 6절. 욥기 4장 6절을 보면요.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욥에게 한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 다행이에요? 휘발유 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혹시 너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런 모든 말에 묵묵히 참고 이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요,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주인이 여호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원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욥의 마음 중심에요. 자기 삶의 주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욥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했던 이유입니다. 주인이 필요로 해서 때로는 내게 주시고 주인이 때로는 내가 내 것을 가져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건 주인의 권한인 거예요. 근데 종은 주시면 감사하고 가져가도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욥은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욥기 2장입니다. 다시 욥기로 가보시면요. 욥기는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부러 힘든 일을 나에게 경험하도록 하실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믿는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22페이지 7절 나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자전과 공존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때로는 낮이 때로는 밤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식물이 발화를 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인생에게 동일하게 때로는 빛을, 때로는 어둠을 허락하십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인이 여호와임을 알았던 겁니다. 두 번째는 복과 화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이 또 하나 알았던 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후 대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대면한다는 게 뭘까요? 요즘은 대면이란 말을 잘 쓰죠. 비대면, 대면.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볼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사후에. 사후에. 욥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는 표시해 놓으시고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구약성경 779페이지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이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친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데이트할 때 전화기도 없고 휴대폰은 더더군다나 없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유일한 수단으로 뭐를 많이 했죠? 편지를 했지 않습니까? 편지를 뭐 한 통 주고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한 몇 개월을 또 한 1, 2년을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과정 가운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죠. 예. 그리고 이제 사진도 같이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정해서 만나게 되면은 이제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니 마음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설렐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설렐 거예요. 마치 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될 거다. 나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린다. 그리고 그날에는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후 대면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팽이가 진짜 팽이의 역할을 하려면은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회전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회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팽이가 때리지는 않잖아요. 맞아야죠. 예. 네. 정확한 표현은 맞아야죠. 팽이가 계속 맞아야 됩니까? 어쩌다 한번 맞아야 됩니까?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넘어지려고 하면 또 더 세게 때리죠. 계속 돌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이게 인생인 것 같아. 너무 슬픈 현실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채찍질로 이게 맞는 가운데 내가 삶을 돌아가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장장이가 철광석과 고철을 섞어서 풀무에서 뜨겁게 달구죠. 그리고 어떠한 주물의 형태에다가 붓습니다.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은 그 상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두들기고 늘리고 갈고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욥은 자기에게 오는 그러한 모든 고난이 대장장이가 이유가 있으니까 구부리고 이유가 있으니까 때린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은 왜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욥의 마음에 살짝 높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반듯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반듯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서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욥,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사슴이 몇 달 만에 새끼를 낳는지 내가 알 수 있느냐? 독수리가 그 뜨거운 대지에 열을 받아서 날개를 펼치고 남방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내가 아느냐? 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아느냐? 그 모든 별들의 크기와 거리를 누가 정해놨는지 너는 아느냐?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너가 밟고 서 있는 그 땅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너는 아느냐?
욥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거의 완전한 의인이었지만 더 완전한 의인, 금은 금이었는데 정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로는 구원받았고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 봉사도 합니다. 물질에 헌신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근데 왜 고난이 오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오냐 이 말이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 있으면 이해가 되죠. 그분이 왜 오셨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 이해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understand잖아요. 두 개 나눠보죠. under는 뭐뭐뭐 아래라는 뜻이죠. stand는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서 있으면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됐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왜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오냐 이 말이에요. 욥을 보시라고. 저보지 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저만큼 힘든 일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경험해봐야 설교할 것 같으면 이 단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명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 때 바라봐야 될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나중에는 정말 금 중에서도 정금이 되는 일이 있잖아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욥은 자기가 섰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이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종에서 아들이 되기 위한 회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따라서 해보시죠.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 차이가 그것밖에 없어요. 뒤에는 죄인이라는 것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저는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대단한 걸 해가지고 그 위치에 오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들이 많은데 그게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금질과 또 여러 가지 가공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농기구는 아직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를 세우고 그 원하는 그러한 구조물의 형태를 갖춰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망치질을 할 때 이 철이 끊어질 때까지 때릴까요?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데까지만 때리고 멈추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장장이가 그런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지혜가 없겠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로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1, 2년 지나서 보면요, 여호와가 도우셨다. 내가 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반드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욥기 다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42장 1절 이제 또 다섯 번째는요, 이 욥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다섯 번째 이유는 무소불능의 여호와를 알았던 겁니다. 무소불능이 무슨 말이냐면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대우주에 아주 먼지보다도 못하는 것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잖아요. 그 안에 태어나서 7, 8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을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근데 있는데 왜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느냐? 그걸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서 욥은 무소불능의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욥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 무소불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신뢰할 만한 대상이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욥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의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의 축복을 알았던 겁니다. 욥은요, 이 용서하는 것이 큰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누굽니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화를 낸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은 욥의 이 세 친구가 말했던 모든 말이 잘못된 말이냐?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칼 자체는 요리할 때 쓰면은 유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흉기로 둔갑하면은 이게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했던 많은 말들이 있어요. 명언들이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 자체는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욥에게는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더 정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 욥의 세 친구가 너가 필경은 범죄한 것이 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욥의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욥이요, 그런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 송아지 일곱과 순양 일곱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해 주고 싶으셨는데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뒤에 글씨가 글자가 서예요. 서. 앞에 글씨가 용이에요.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고난은 잘 이겨냈는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다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반부 시간에 이 욥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가 겪은 고난을 가지고 욥 앞에 가면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용서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의롭고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내가 정금같이 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멈춰버린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요. 독립전쟁 당시에 피터 밀레라고 하는 충실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피터 밀러를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반역죄를 범해가지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피터 밀러가 이 조지 워싱턴을 찾아갑니다. 직접. 그것도 걸어서 60마일 이상을 걸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탄원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탄원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렇게 이 조지 워싱턴에게 내어미니까요. 조지 워싱턴이 보고 아,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이 사람을 석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를 석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때 피터 밀러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구라니요? 그는 저의 원수입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봤겠죠?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조지 워싱턴이 사면장을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면장을 들고 이제 그 반역자와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그 반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어빠진 피터 밀러, 내가 어떻게 죽는지 구경하러 왔구나.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면장을 건네고 유유히 걸어서 나옵니다. 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욥의 이 신앙을 꼼꼼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물론 힘드실 거예요. 현재의 상황들이 힘드실 거지만 하지만은 헤쳐나가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헤쳐나가야 되죠.
혹이라는 단어는 뭐 할 때 쓴다고 하던데? 김장할 때 쓴다고 하던데? 한 포기, 두 포기. 김장 몇 포기 했어? 난 포기 안 해. 난 김치 담궜어. 자, 이제 남은 시간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욥은 욥이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인 내가 여호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힘든 일도 없지만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베드로처럼 낚시나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분 저 개항교회 담임 목사 아니었어? 몰라. 뭐 힘든 일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왔대. 뭐하고 다니는데? 모르겠어. 하루 종일 낚시나 하고 새카맣게 탄 거 봐. 그럼 저를 통해서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욕먹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향기가 안 나타나니까 저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막힌 거예요? 뚫린 거예요? 막힌 거죠. 하나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픈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잘 이겨내면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누구를 볼까요? 제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이 있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가운데에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패하고 힘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끝까지 버텼더라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을 거예요. 결국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의 이 말씀이 가슴으로 안 와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자기 고난만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인해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살짝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많이 힘들죠? 그러면요, 옆에 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안 힘들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다고 그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가야 할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내해서 오해받은 것도 잘 이겨내가지고 신앙을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살아온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낙오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오기는 왔지만 부끄러운 이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항교 형제 자매님들은 한 분도 낙오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밥을 못 먹었는데 누가 밥 못 먹은 것을 알아줘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저는 한 끼를 못 먹었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대요. 그럼 제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나는 먹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사흘을 못 먹었대요. 그럼 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더 위로가 되죠. 근데 내 배가 부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의 말도요,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사정을 이해해주고 한다면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알아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알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혀 주시게 되어져 있거든요. 창세기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5페이지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자, 저 보시죠.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둘째였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가지고 이제 생명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공짜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삼촌이 보니까 어떻게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어서 이제 그러면 사랑하는 딸을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을 봉사를 해서 이 야곱이 딸을 얻게 됐는데 세상에 첫날 밤 자고 났더니 아침에 봤더니 이 라헬이 아니고 큰딸인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아 근데 이제 또 7년을 봉사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와 라헬 두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처와 첩을 거느리게 됐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 지파의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약 20년 동안을 이 라반하고 같이 사는 과정 가운데요. 이제 수고하고 예 썼으면은 외삼촌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싹스를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이게 깎거나 안 주거나 떼먹거나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몇 번인 줄 알아요? 놀라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열 번이라고 했어요. 열 번이라. 근데 이 야곱이요. 참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셨다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살았느냐? 야곱이 살았다니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니 이 야곱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외삼촌과 이 그
조카들이 좋게 보내줄 일은 없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아내들과 소유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라반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이 야곱이 함께하고 있는 그 무리를 이제 쫓아와서 딱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라반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 야곱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아주 야무진 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볼까요?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몇 년입니까? 와, 오래도 살았네요.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몇 년입니까? 14년. 7년만 했어도 되는데 원치 않는 레아까지 얻느라고 7년을 더 고생했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몇 번입니까? 10번이나 변역했다는 것은 바꿨다는 거예요. 변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쉽게 얘기하면 바꿔버린 거예요. 4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내가 억울할 뻔했는데,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155mm K9 그 자주포를 정비하는 이제 그러한 쪽에 이제 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직원들 차량을 도색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비관이 준이죠, 준이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차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프레스토 기억나세요? 생각나는 분은 옛날 분이고 생각 안 나는 분들은 요즘 분들인데 그 도색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하고 같이 군생활했던 영광 백수사는 건대 다니는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 애가 이제 운전면허도 없고 하면서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어요. 젊으니까. 그래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도색이 다 된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다가 쓱 긁어버렸어요. 그 저희 이제 고참이 그 수고를 했는데 저는 그 사실도 잘 몰랐죠. 그 나중에 이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부반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야 윤종현 너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어이 저 말투가 이상한데 나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2층 계단 한쪽에서 저를 몰아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요. 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 너가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을 거 다 맞았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끝났어요. 맞았으니까 끝났죠. 들어갔는데 고놈이 있는 거예요. 거기 편안하게 배볼록 나와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미안하다는 말도 제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주님은 어땠을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네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뭐라고 돼 있죠? 감찰하시고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뭐 하셨습니까? 책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삼촌을 책망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라반이 자기를 한 번 두 번 속였을 때 그 외삼촌을 떠나버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을 대신해서 채워주시는 것도 도우심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될 때에 이 야곱이 고백할 때 뭐라고 됐냐면은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지팡이 하나 잡고 왔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그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반드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야곱이 양을 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학교 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공부하는 거 봐보세요. 이 수준이나 양이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부모들은 야,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라. 그거 뭐 어렵다고 그러니,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수학 문제 하나 펼쳐놓고 한번 풀어보셔요. 어떤 엄마가 야, 영어 시험 봤다면서 영어 시험지 한번 가져와봐. 문제부터 영어예요. 문제도 못 읽어? 문제를 읽어야 뭐 답을 쓸 거 아니에요. 학교 생활 힘듭니다. 예. 직장 생활도 어렵죠. 사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끝까지 양을 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그 일을 묵묵히 해서 졸업하고 그리고 퇴직을 하고 사업을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딱 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누구 일을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이 야곱이 해야 할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고 다양한 직종의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학교를 다닙니다. 그게 자기 일입니다.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어머니면 어머니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종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열 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궁핍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요, 야곱처럼 또 욥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자,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이런 일을 좀 해주겠니라고 한다면 저희는 할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형제의 얘기는 내가 왜 이렇게 순종적이지 모르겠다고, 순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모인 가면 저한테 물 어떻게 주시죠? 자, 이렇게 받침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이렇게 받침에 받쳐서 형제님에게 물 한 번이라도 드려본 적 있어요? 자매님 대답이 뭘까요? 없어요. 내가 왜 그 뭐에게 그렇게 하는데요? 예. 그 중간 단어를 다 이해하시네요. 예.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조모임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 지금 앉아있는 저분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자매님 오늘은 백숙이 먹고 싶은데 백숙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아, 그럼 뭐 목사님이 드시고 싶다면야 뭐 백숙 해드려야죠. 남편이 먹고 싶다면 뭐라고 그래요? 작년에 먹었잖아. 뭘 또 먹으려고 그래?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도 주인은 알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과장님이 제가 놀고 먹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놀고 먹는 줄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엑셀에다가 이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업무를 다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해가지고 한 10일 정도 그 일한 것들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다음부터 저한테 간섭 한마디 안 합니다. 예, 화장실도 어쩔 때는 달려갔다 와요. 예, 바쁘니까 지금. 예, 너무 힘드니까. 할 일이 너무 산더미 같으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회사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무엇이 급한 일인지,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보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회사가 이런 회사가 아니었는데 급여는 왜 조금 주는 거야? 지금 6시가 넘었으면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야? 12시 됐으면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근무 복장이 이렇게 두꺼운 거야? 기질이 왜 이래? 막 이런 것들 막 불평불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직장 동료들이 봐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쉽습니다. 파리를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접시에다가 이 파리향 넣고 참기름 한 서너 방울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파리가 날라와요? 안 날라와요? 그만 놔두면 날라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하고 계셔요? 파리 잡듯이 쫓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계셔요? 아니면은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이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전자는요, 힘들어요. 저도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 거진가? 내가 이거 맨날 사정해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아 이게 왜 이렇지? 아,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게. 주님은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에게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발전되어져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단 마음이 뭐냐면은 기쁜 마음입니다. 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느냐? 주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 표정 봐보세요. 저 봐보세요.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주님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도요. CCTV가 다 녹화하고 있어요. 네. 주님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히 성실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었던 또 한 사람을 좀 소개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그가 누구냐면은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에까지 갔잖아요. 그 억울했죠? 근데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가거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나를 좀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는 뭐예요? 그렇죠. 빼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요셉을 끄집어 냈잖아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은 풍년이 있고 또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만이 이 국가가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했는데 그때 술 관원장이 버뜩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기의 잘못을 추억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0장 21절도 보시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더라?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만 2년.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에 섰더니. 근데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구절을 봅니다.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곳의 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억울한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압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입니다.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학대받는 일이 있고 그리고 공의가 박멸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도 이 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입니다. 9절 신약성경 376페이지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런데 이 원망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 아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저로 먹게 하였습니다. 책임이 누구예요? 선악과 먹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자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너는 왜 먹었니? 예, 저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야고보는 욥은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고난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 모든 선지자들은 오래 참았다.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얘기합니까? 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500여 년 전에 그 욥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뭐라고 됐죠? 들었고, 오늘 욥의 인내를 들으셨죠?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모든 것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욥기 4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 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렛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왜 갑절이 되냐면요.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열 명의 자녀들이 있었죠. 지금 또 다시 얻은 열 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절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스데반 집사의 비교를 해보면은,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된 거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느냐? 천국에서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땅에서 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서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공정하시다는 거예요. 왜 아무개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자매인들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예 수양회 할 때요. 이렇게 이제 차가 올라오는 걸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벤츠도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벤츠가 올라와, 벤츠. 근데 아우디도 올라와요. 와, 아우디도 올라와. 근데 무슨 많이 본 형제님이야. 차가 시동이 곧 꺼지게 생겼어. 탕탕탕탕탕탕탕탕. 근데 언덕 올라가다가 또 검은 연기 막 뿜어내고 또 멈춰. 근데 얼굴은 해맑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죠? 구원받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누구는 츠, 디 타고 다니는데, 에? 저분은 저렇게 덜덜덜덜 저러죠? 예. 말씀을 묵상하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공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갔더만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욥은 갑절이나 받았던데 회복이 됐던데 저는 이렇게 끝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33세의 나이로 저와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다르죠, 형편이. 근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 기준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아이고, 아무개 자매님은, 아무개 형제님은, 아무개 누구는 모두 잘되고 모두 잘되고 잘되더만 나는 왜 이러느냐?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가 내 일에 성실하게 하게 되면 내 자녀 때에, 내 손자 때에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대답이 별로 안 나오는데? 위로가 되십니까?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안 지어요. 그 형제 자매는 먼저 받았구나. 저희 집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요. 초가집에 이렇게 사셨어요. 아버님이 항상 저보고 그랬어요. 나는 장가갈 때 보리쌀 두 대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살림하고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결국 너희들 갈 때도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집이 이제 제일 안 좋았는데 기아집을 지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지으니까 뭐가 됐어요? 최고 좋은 집이 됐죠?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집이 또 제일 안 좋은 집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묵묵히 예수고 수고한 것이 100인데, 그럼 100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10만 받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가서 90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3장 24절에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욥이 잘 이겨낸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 또 신앙생활 중에 이 고난을 잘 극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내일부터 각 구역별로 이제 그룹 통화를 해가지고 6월 14일부터 있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회의가 안 끝났다거나 또 회식을 하게 된다거나 출장을 가게 된다거나 몸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화 연결이 안 갈 겁니다. 또 은장의 어르신분들 가운데 이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연락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축은 구역의 임원분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기도 모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한 장을 한 분이 읽고 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이제 쭉 들어보고 거기에서 한두 분 정도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딱 14일 남았는데요. 그 14일 기간 동안 아마 지금 미리 또 전도하시려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이 내가 전도하는 일에 마음도 쏟고 직접적으로 전도도 하고 또 기도 모임에 동참도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2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3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내가 긴장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일들은 나중에 뭔가 성과가 나타나도요 결과물이 별게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우리 신앙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또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알아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때에 수고한 만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또한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내일부터 이제 기도 모임을 구역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모임이 시발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 개항교회 주님께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